야, 내가 왔다. 야, 이 매장에서 좀 좋은 카타칼 있잖아. 좋은 카타칼 좀 추천 좀 해줘. 지금 내가 오늘 사 가야 되거든. 좋은 거. 이게 좀 좋은데. 야, 잠깐 이 하고 많은 카타칼 중에 와 뒤에서 이래 밑장빼기라지. 이게 좋은 거 맞는데? 아니, 야, 누구를 지금 빙달에 핫바지로 보나 지금. 야, 지금 얘 뒤에서 이거 뭐 악성 재고 지금 내한테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이가 이거? 어? 시나리오 쓰고 있네. 안녕하십니까, 두공팀입니다. 자, 앞에 영상 타짜를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. 그 명작을 완전히 구역질나게 망쳐놓은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근데 그거를 따라했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칼을 제가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. 이 카타칼계의 완전 타짜입니다. 타짜. 이게 무슨 말이냐? 자, 이거 보십시오. 자, 이렇게 빼면 일반 지금 카타칼이랑 똑같습니다. 빼서, 자, 칼날을, 희한은 밑에서 한 장. 오, 또 나왔습니다, 또. 나도 밑에서 한 장. 또 나왔습니다. 니도 밑에서 또 한 장. 또 한 장. 한 장. 오, 지금 몇 장 남았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 여섯 장이 들어가는데, 이게 지금 겹쳐졌네요. 붙어가지고. 이렇게 여섯 장이 들어갑니다. 밑장 빼기가 가능한 카타칼입니다. 완전 타짜입니다, 타짜. 신기하지 않습니까, 카타칼이. 그리고 넣을 때는, 보시면 여기 푸시. 푸시가 좀 푸시. 푸시를, 말 그대로 푸시. 눌러다, 눌러라. 어? 누르고, 뒤에를, 이 뺍니다, 얘를. 칼집을 뺍니다. 또 보니까 또 이 군대 시절에 또 이 탄창에다가 탄피 집어넣는 생각이 나네요. 한 장씩 넣어도 되고, 겹쳐가지고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발. 여섯 발 지급받고, 그대로, 요 탄창에 여기 보면 홈이 있습니다. 여기 홈이 뾰족한 홈이 있는데 여기까지 딱딱 걸리기만 하면 네. 넣고 아까 푸시 이쪽으로 푸시 했죠. 여기 반대로 푸시 반대 푸시 다 걸렸습니다. 그러면 다시 아까처럼 여기 뒤에 딱딱 소리가 나죠. 딱딱 소리가 난 뒤에 앞으로 밀어내면 이제 카타칼을 쓸 수 있습니다. 작업하고 뭐 부러지고 이렇게 했을 때 아 카타칼 아 칼 어딘가 칼 이렇게 자꾸 찾을 필요 없이 이거 한 개 다 썼다 앞으로 끝까지 밀어줍니다. 그러면 바로 빠집니다. 또 두 장이 걸렸네. 이 지금 새 칼날이라 가지고 기름기 때문에 두 장씩 빠졌는데요. 다 쓰고 또 이렇게 한번 밀어주면 또 빠지고 진짜 신기하죠. 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아이템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칼은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. 재팬. 뭐 일산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본 애들이 이런 걸 참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. 뭐니뭐니 해도 칼은 칼날이 좋아야 돼. 칼날이. 칼날이 좋아야 됩니다. 그렇죠. 칼은 그냥 대충 어느 정도만 되면 됩니다. 근데 이 칼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적극 추천합니다. 밑장 빼기. 야, 또 밑에서 한 장. 나도 밑에서 한 장. 끝.